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호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항상 이제 하락장을 겪고 나면 많은 분들이 본인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보고, 이 투자에 대한 모멘텀을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으로 일단 수소에 대한 부분을 한번 더 점검을 해보겠는데요. 최근에 이 수소 관련된 섹터군이 상당히 핫하게 시장을 또 과열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대신에 시장이 또 조정폭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수소 섹터군도 상당한 조정이 나오는데, 자, 오늘 주제는 수소 섹터 반드시 텐베거가 나온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은 뭐 아시다시피 2018년도 12월 달에 이 수소 차에 대해서 이 섹터군을 가장 먼저 선점을 하고 제가 이제 급등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냈던 것이 바로 저였는데요. 유튜브에서도 처음으로 이제 검색하면 이 수소 관련해서 저의 이름이 검색될 정도로 제가 이 수소 관련된 섹터군, 수소 경제에 대한 부분을 많은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들이 지금도 검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현재는 이런 수소차에서 국한되어 있던 부분이 아니라 현재는 이제 수소에 대한 경제 적인 측면으로 확장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러면 예전에 수소차라고 했을 때는 하나에 대한 테마성이 강했다면 지금은 이런 것들이 트렌드로 자리를 잡혀가고 있고 그것이 경제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이익이 얼마만큼 가중될 것인가를 판단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연초에 보시면 한국판 수소위원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이 경제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이 수소경제에 대한 부분에 상당한 투자와 그리고 정부에 대한 부분에서 지원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움직임은 아닙니다. 결국엔 이런 대기업이 뛰어들 수 있는 것은 바로 미국에 대한 이런 상당한 움직임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거기에 친환경 일자리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수소라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수소차에 대한 보조금이나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상원에서 얼마 전에 인프라 부양안이 통과가 됐는데, 거기에 80억 달러가 바로 이 수소 경제에 대한 부분에 투자가 되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미국 내에서도 이 수소에 대한 부분을 상당 부분 활용해서 수소 경제에 대한 부분을 선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에서 감안해서 미국도 결국 블루수소까지 가는 그런 최종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수 있고요. 중국도 지금 2020년도, 2021년도에 이 수소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한 정책적인 성과를 나타내고자 합니다. 심지어 이 수소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연간 1% 성장 이런 단위가 아니라 중국은 100만 대 이상을 만들어내겠다. 그런 구체적인 목표치를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중국이라든지 미국도 이런 식의 수소에 대한 경제적인 투자를 이루어내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탄소 저감 정책이 기본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수소 경제가 이룩해져야지만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간에 수소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조정폭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조정폭은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하락이 나왔을 때 오히려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질 수 있는 자리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수소 정책에 대한 부분을 보더라도 지금 중국에 대한 성장률인데, 자, 제 뒤에 제 얼굴을 잠깐만 가려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한 성장을 현재 해내고 있었고요. 여기에서 추가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성장성도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그것이 객관적인 지표로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소 경제는 우리나라만의 하나의 테마라든지 트렌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현재는 과제고 2050년까지 전 세계에서 상당한 투자를 이루어내면서 지금은 수소 경제에 대한 부분을 붐업을 시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져 있는
그런 단계인데,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보시면 선진국에 상당히 국한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인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다른 여타의 나라들보다는 현재 선진국 형태에 대한 수소 경제를 이루어내고 있다. 수소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가 선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선도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당연히 재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수소에 대한 사이클이 2018년도 12월부터 시작이 됐다면 2018년, 19년, 20년, 21년, 자, 이제 4년째 접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4년 동안 이 수소 관련된 종목군들이나 기업들 또는 이제 대기업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꾸준한 기술 개발과 연구 개발을 했었지만 그런 것들이 정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전 세계적인 경제 관점에 대해서 먹히지 않았던 것뿐이지, 꾸준하게 연구 개발을 했던 것들이 지금부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시장이 하락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아, 이제 수소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트렌드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 이런 트렌드적인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지만 1000%, 2000%에 대한 성과는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저는 봐요. 자, 계속 그림 한번 같이 볼까요? 자, 특히 이제 수소에 대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수소차에 대해 국한되어 있던 부분이 현재는 수소에 대한 생산과 운반, 저장, 그리고 활용에 대한 측면까지도 바뀌어 나가고 있는 그런 양상들인데, 자, 한번 같이 그림을 보면요. 자, 수소를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 부생수소를 생산할 것이냐, 또는 추출을 할 것이냐, 수전해로 할 것이냐, 바로 이런 것들이 그레이, 블루, 그리고 그린 수소로 나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운반할 것인가,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라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한 탄소 섬유는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죠. 수소라는 것은 우리가 금속을 연하게 만들어내는, 금면을 이제 얇게 만들어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속 탱크에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탄소 섬유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기술적인 부분 자체가 부각되면서 이런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기업들 급등 양상이 나타나고 현재까지도 상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 수소에 대한 생산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SK가스라든지 또는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수소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 우리는 어디서 충전할 것인가? 그 충전 방안에 대해서도 시장은 들썩거리면서 움직였던 것이 바로 이원 같은 기업들, SK가스 같은 기업들이 주가에 대한 큰 변화가 나타났던 거였죠.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활용 측면이 우리가 수소차라는 부분에 대해 국한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아, 이것을 어떤 식으로 옮길 것인가?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배관 관련된 기업들이나 피팅 밸브 기업들도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대기업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그림을 보여드리면, SK그룹 같은 경우에 수소에 대한 밸류체인을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 이대로 지금 현재 실행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SK가스나 SK이노베이션, SK E&S 같은 기업들이 수소에 대한 부분을 생산을 하고 그것을 유통하고 공급하는 것을 SK E&S가 맡아서 담당을 하고, 그것을 판매할 때는 SK가스나 SK에너지를 통해서 충전소나 주유소를 통한 방법을 활용을 극대화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계획대로 현재는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주가는 선반영이 이루어지면서 SK가스가 현재 신고가를 갈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 이런 신고가를 가는 흐름이 이대로 꺾여버릴 것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럼 지금까지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 이대로 꺾이는 것이 아니라 추세적인 부분을 타고 다시 한번더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수소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의 아직까지 테마로 봐야 되느냐? 테마인데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함께 움직이는 글로벌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 발생할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것은 하나의 트렌드라는 거죠. 우리가 메타버스를 선점해서 수익을 극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백신 요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재료를 미리 선점을 해서 수익 극대화됐던 것처럼, 작년에 현대차라든지
대한항공이라든지 삼성전자를 저가에 사서 카카오를 저가에 사서 700배, 800배 수익을 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런 수수에 대한 부분에서도 지금 현재에 대한 가격은 충분히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들이 이 수수를 하나의 테마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상당한 오산입니다. 테마가 아니라 새로운 경제적인 동력이 될수 있는 기준이라고 보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효성 첨단 소재를 작년에 공략했을 때이 기업이 지금 800%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이 800%가 올라올 때는 중간에 급락도 있었고 하락도 있고 조정도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이 투자 포인트와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는 크게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 봐야 되는 것은 우리는 결국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메가 트렌드를 가지는 기업들은 반드시 거기에 따라서 투자 모멘텀이 살아나고 그것이 확장되면서 결국 나에게는 큰 수익을 다가온다는 것이 지론이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장에서 과연 이대로 이제 시장이 무너질 것인가? 이대로 이제 수소에 대한 부분 자체가 끝날 것인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수소 관련된 모멘텀은 남아있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대기업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는 거죠. 그러면 제 뒤에 화면에서 나오다시피 대부분의 우리나라 석화 기업들, 정유라, 화학, 석유화학 기업들이 이런 준비를 가지고 있고 수소에 대한 생산과 보관, 그리고 활용 방법에 대해서 지금 새로운 캐파를 증설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이루어내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에 대한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이라고 봐요. 자, 아직도 수소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계십니까? 의심은 던져버리시고, 아, 이런 트렌드를 가지고 내가 좀더 저가일 때, 좀더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일 수 있을 때, 남들보다 공포를 이겨내면서 접근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 단기 하락은 언제나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에 대한 주식 시장에서 시대의 변화는 우리가 주가의 가격적인 하락으로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시장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사회적 변화, 시대적 변화, 생활의 변화를 뜻합니다. 지금의 소중한 시간을 다시 한번더 상기하시길 바라면서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소 경제, 수소. 반드시 이 수소 섹터에서 텐베거는 또 이루어집니다. 그런 텐베거가 여러분들 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힘든 시장 성공 투자 하시고요. 언제나 제가 여러분들의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